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오늘은 백소영님의 영어 두통 사연인데요. 우리 부부는 싸우고 나서 각자 생각을 정리한 후 하루 뒤에 대화로 풉니다. 당신 어제 많이 섭섭했어? 부장님한테 한 소리 들어서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내 편은 안 들어주고 부장님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섭섭했지. 여보, 난 당연히 당신 편이지. 근데 부장님 입장을 이해해야 당신이 좀 편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랬던 거야. 섭섭했으면 미안해. 대화를 풀다 보면 남편이 다 절 생각해서 그랬구나, 참 생각이 깊은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는데요. 헤이 타일러, 이럴 때 쓰는 말, 넌 참 생각이 깊구나, 영어로 어떻게 말하나요? 궁금합니다. 안희주님이, 타일러 인별그램에서 강아지 사진 봤어요. 강아지가 제일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예요? 타일러 씨, 굿모닝. 굿모닝. 일단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그때 저도 봤는데 뭐였죠? 네, 강아지 이름이요, 찰리인데요. 찰리. 찰리. 네, 찰리가 요즘에 개춘기여서 그 제가 예전에 아주 너무 좋은 할인 행사에서 그 받은 진짜 비싼 지갑을 뜯어버리고 카드에 거의 구멍을 뚫어버렸어요. 그리고 네, 우리 집에 조선시대 장이 있어요. 장롱 같은 거. 네. 최근에 씹기 시작해서 그거를 또 막 옮겨야 되고 요즘에 약간 좀 건방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타일러, 아까 개춘기라고 했는데 사실 개도 사춘기 같은 게 있어요? 있어요. 네네. 있습니다. 지금 그럼 몇 살이에요, 찰리가? 아, 7개월인데요. 그러면 딱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보통 한 6개월부터 해서 1년이 될 때까지의 그런 약간 반항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근데 제가 한 달 전에 봤는데 진짜 좀 철랑철랑 된다 그러네요. 맞아. 진짜 막 타일러 계속 끌려다니고 산책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막 말 안 듣는 모습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되게 사람을 보면 미쳐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요. 막 저한테도 달려들고. 그죠. 나 막 놀래고. 맞아. 자, 그러면 네. 오늘 표현이, 아 사실 타일러 보면 저는 좀 이런 생각 들어요. 참 생각이 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영어로 어떻게 바꿔볼지. 그쵸. 일단 타일러, 우리는 생각이 깊다 그러면 우리는 약간 그 시적 허용으로 바다와 같은 생각이 바다처럼 그렇잖아요. 깊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표현이 제가 준비한 건 이겁니다. Your thinking is under the sea. Under the sea. 생각이 아주 바다 깊은, 바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이거 약간 좀 시적어요. Your thinking 그쵸. is kind of under 그, the sea. 그 방향으로 가시면 그게 깊다라는 단어를 deep로 생각하거나 deep like the sea, like the ocean, 막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시면 철학적이다라는 말을 갖게 돼요. 알겠습니다. 철학적이다. 시간을 끌지 않고 자, 생각이 깊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있죠. You are so considerate. 너무 좋은데요? C-O-N 그게 맞는 걸로 S-I-D-E-R 그래요? 타일러가 원래 준비한 표현은 뭐였어요? You're really considerate. Really하고 so의 차이잖아요. 그 really하고 차이가 so의... 없죠. 차이가 없어요. Really하고 so의 차이점이 정확하게 있나요? 없어요. 네. 그렇죠. 둘 다 아주라는 뜻으로 쓰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Considerate, 일단 스펠링은요? Considerate. C-O-N-S-I-D-E-R-A-T-E. Considerate. 타일러는 you are really considerate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어요? 솔직히 아니요. 저는 좀 약간 앞만 보고 달려가는 주변 생각이 좀 약간 살짝 모자란 그런 게 좀 있어요. You are really considerate. 또는 뭐 so 쓰셔서 you are so considerate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외워두고 네, 좋아요. 좀 남을 위해서 배려 잘하고 사력 있고 아주 맞아요. 생각이 깊은 사람. 단 철학적인 느낌은 아니고. 아니죠. 그럴 때 쓰면 되는 표현. 자, 백소영님 영어 두통 해결되셨죠?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요. Bye bye.